물론 이제 충북에 그 저기가 많으니까 쓰레기 공장이 많으니까 그럼 이거를 옛날부터 이거 일단은 돈은 돈대로 다 벌어먹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국회 앞장서야 되는 오히려 도민들을 갖다가 분란시킨다. 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셔야 돼요. 쪽으로 관심 가지고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면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을 또 같이 동참시키고 이 법을 꼭 성사시키기 위해서 회를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홍창익 대표님. 영원 폐기물매 입장 때문에도 같이 근데라고도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군수들끼리 또 합의했고 의장단들끼리 또 합의해서 이미 이렇다면 이제 이쪽에 10m세 자원세 입법 취지를 좀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너무 좀 억장도 그러니까 좀 매우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기금보다는 시멘트 자원 동안 시멘트를 처방한 자리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도에서는 제천이라든가 단양 그리고 또 여기를 경유해서 수도권까지 그 식수가 남한강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